그리운 연진에게 가끔 궁금해, 연진아. 국민들의 연대와 국힘당의 연대는 어느 쪽이 더 견고할까?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 당대표 자리 놓고 서결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놈 저놈 물어뜯고 가차없이 제끼는 거 봤니, 연진아? 애초에 서결이가 연대라는 게 뭔지 알긴 할까? 서결이가 그러더라. 월 300만원 당비 내는데 할 말이 없겠냐고. 이런 걸 당무 개입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 서결아. 그리고 천공이 국방부 방문했다며.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 서결아. 다 알면서 하는 거, 너한테 잘 보이라고 협박하는 거, 무속 신앙으로 나라 망치는 거, 네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곽상도가 뇌물을 50억이나 받고도 무죄를 받았어, 연진아. 병채통에서 돈 달라는 녹취록이 나와도 여전히 무죄네. 누구는 600만 원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유죄고, 곽상도는 50억을 받아도 무죄더라. 지금 세상이 이래, 연진아. 그렇다고 어떻게 포기할까? 누구 좋으라고. 곽상도 같은 인간도, 무죄 판결 내린 이준철 같은 인간도 이렇게 잘만 사는데 우리가 왜? 살아있으니 이렇게 또 광장에서 만났잖아, 우리. 포기하지 않으면 돼.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도 우리 힘으로 할 거야. 모든 걸 걸고. 그리운 연진, 아니 그리운 명신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더라, 명신아. 그래서 권오수는 집행유예, 너는 여전히 혐의 없음. 주가 조작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든 벌지 않았든, 너희가 벌려놓은 악랄한 돈놀이판에 희생되는 건 결국 우리 같은 국민들이겠지. 그래서 넌 벌받아야 하는 거야, 명신아. 지금까지 잘 피해왔겠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라 우화거든. 이제 네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기대해. 우린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처절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피 터지게 싸워보자, 명신아. 나 지금 되게 신나. 화이팅, 촛불! 브라보! 멋지다, 국민들!